진짜 너무하네. 이번에 인텔 지킵시다 여러분. 에? 보이스챗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다들. 어. 무슨 정보인지 빨리 알려줘 블루님. 어. 무슨 콘솔 게임 필요 없다고? 어 아이고 이래. 어떤 콘솔 기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예, 말해봐, 어, 어. 와, 진짜 너무하네, 이거. 어쨌든, 어. 그러면은, 어, 나도. PC용 패드요? PC용 패드? 가격도, 가격이 얼마나 안 돼, 어. 한번 물어보자, 어. 가격 얼마 안 한다고 하면은, 어. 약간 솔깃했어, 저 지금, 예, 어. 아까 전에 무슨 뭐 PC용 패드라고 얘기했잖아. 어. 어. 오, 좋아. 아, 게임 패드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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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치, 어. 오, 불 붙었다, 일단 불 붙었어. 어. 일단 던져, 던져. 아, 이러, 이러. 아. 아,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게임 패드라는 거? 어. 그런 거구나, 어. 근데 그 컴퓨터 연결해가지고, 그러면은 가만있어봐. 아, USB 연결해가지고. 오, 그런 것도 있네. 자, 오셀러님 어서 오세요. 저 못 봤어요. 예. 미안해요, 오셀러님. 미안해요. 제가 못 봐가지고. 예. 엑스박스 365 유선패드가 아니야? 아마 스팀용 그 게임패드 말하는 거 아니야? 어, 안 돼, 안 돼. 저 봐. 인텔 또, 또 엄청. 아, 진짜. 와, 진짜. 스포가 내가 자꾸만 나와. 어. 어? 내가 자꾸 말어? 내가 자꾸 말어, 어? 어? 어, 안 돼, 아, 진짜. 너무 많이, 아, 이건 아니잖아. 아, 씨. 와, 안 되겠다. 일단 내가 지켜야지, 어. 자. 스팀용 말고 어떤 거요? 뭐 PS4용?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게임패드? 이런 거? 아니요, 티포트스 유료 아니에요. 무료입니다. 예, 무료예요. 예전에는 유료였었는데 지금 무료로 다 바뀌었죠. 예. 어? 이따 빨리 지켜봐 있어. 예. 아 이제 어 빨리 잡아. 어 됐어. 어 오케이 빨리. 어 오케이 빨리 줘줘. 어. 자 나도 지금 바빠. 시간이 별로없다고. 어 어 빨리빨리. 어 아 일반 게임 패드인지 컴퓨터라는 거. 어 고마워요. 예, 정보 고맙습니다. 예. 이따 여기다가 어. 빨리 빨리 시간 없어. 저한테 뺏기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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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. 자 어. 됐어. 자 이따 지킬 거 지켜야 하고요. 예. 어. 자 어 뭐야 뭐야 어 위에서 지금 대공 타격하고 있었나 보네. 어. 어. 내가 여기 잘 지켜야지. 어이 진짜. 어, 어 뭐야. 야 이 진짜 야 나와. 거기 누가 모를 줄 알았냐? 어? 진짜 어. 자 일단 뭐 돌아갔어요. 예. 디스펜서 가면서 봐. 어서지? 어? 이게 얼마나 한데 그 PS3 뭐야 그거? 그거 얼마나예요? 좀 알려줘. 예. 네 오솔님 말씀하세요. 예. 자 됐어. 어 정전하고. 예. 어 만원 정도요? 어허 이따 모델명 좀 나중에 알려줘요. 예 나중에 한번 보고. 그 안 그래도 그 스팀 게임 중에서 그 콘솔로만 이용하는 그런 인디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. 어 물론 저도 좀 나는 관심 있긴 한다만 지금 가격대를 좀 약간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예. 배송료까지 앞에 11,500원.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내가 지킨다 이제. 어 어 뭐야 오 좋아. 어허 어 안돼 제발. 아이고 이건 아니잖아. 아 진짜 너무 많네. 자 어제 스타일링 가이 스타일링과 히틀러 말한 거 누가 보면 더 나치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까지 말해도 뭐 이렇게
괜찮아요. 예, 뭐 괜찮긴 해. 어. 다만 그 군국주의를 발언은 하지 않았잖아요. 예, 오슬루님.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네. 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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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짓자. 어, 일단은 뭐 아 맞다. 그 선취득점 그것 때문에 아 맞다. 이러면 질 텐데 저쪽에 고수가 너무 설쳐대는 바람에 야 이번 판도 지게 생겼어 지금. 뭐야? 갑자기 왜 서버 웨이브 변경이야 왜? 야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진짜 황당해 발생하네요. 예. 와 이 왜 이래 또 오늘? 어? 와 자 빨리 어 엔지니어 어. 입에 불팀이네. 어. 어. 자 어쨌든 예 빨리 지키러 갑시다. 예. 출발! 자. 자. 그냥 수레밀기가 쉽다고요? 물론 수레밀기가 쉽긴 한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게 있잖아. 수레밀기 같은 거는, 거의 뭐, 안 해주, 거의 뭐, 안 보이더라고. 어, 수레밀기가. 어. 그냥, 뭐, 간단하게, 아시지 않습니까? 예. 그냥 간단하게, 예. 그냥 뭐, 깃발 뺏기 이런 거, 어. 그런 거 왜 안 하더라고. 어. 진짜로. 왜 그런지 모르겠어, 우리나라는. 예. 오! 오케이 일단 지켰다. 어 어 안돼 제발 제발 아 이따 씨 자 오케이 됐어. 오! 안돼 제발. 어 아니구나 우리 편이었구나. 아 나 깜짝 놀랐어. 예. 진짜 깜짝 놀랐거든 진짜. 예 일단 디스펜서를 빨리 짓고 어 빨리 아, 지금 나 저 깜짝 놀랐어 진짜. 예 진짜로 깜짝 놀라고.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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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알려드려요. 아니면 스팀 메시지로 말해드릴게요. 라는데. 카톡이 더 쉽긴 하겠는데? 어. 근데 카톡 아이디 내가 얘기하면은 꼭, 어, 안 돼, 되지 마. 아, 이건 진짜, 아. 어느 순간 하냐? 막아요, 막아! 오케이, 일단 막았다. 스파이! 스파이! 근데 내가 카톡 얘기하면은 꼭 막혀 이상하게. 어 진짜 이상하게 뭐 안돼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. 어 무슨 유포요? 어 아이고 미안해요. 자 일단 유포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해. 카톡 아이디요?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스콜피언 1109로 해보세요. SCOLPION 1109. 예 똑같아요 어차피 이 아이디는. 자 오 오케이 됐어. 일단은 뭐 예 지키고요. 예. 근데 내가 요즘 카톡을 요즘 잘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신경을 거의 뭐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게임 방송할 때마다 그래요. 어. 잘 신경 써. 채팅으로요? 아 알았어 기다려봐. 어 기다려봐요. 예. 오케이, 이 정도 되겠다, 어. 야, 이거 또 뺏긴 거 아니야? 역시 뺏길 줄 알았어. 큰일 났다, 빨리, 일단, 예. 이렇게 해주고요, 예. 아이고, 역시 그냥. 발리언트 하츠 더 그레이트 워요?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예.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, 그건요. 일단 한번 사양 보고요. 예, 일단 뭐 가격이랑 이거 살펴보면 살게. 어, 일단은요. 예. 자, 갑시다, 일단. 예. 와, 근데 또 인텔 또 어디서 사줬대 근데. 어.
센터 여기 설쳐줘. 어. 오케이. 아이고야. 어. 오케이. 아이고. 다행이네. 게임 추천 게시판이 왜 없는 건가요? 게임 추천 게시판이요? 무슨 게임 추천 게시판? 난 모르겠는데. 혹시 방송국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, 설마? 자, 일단은 뭐, 또 맵 바꾸자고 또 난리 친 것 같아요. 여기 좀 왠지 좀 이상해. 예. 어, 자. 아이고. 진짜. 방송이 튕겼다고요? 방송이 튕겼다고요? 안 튕겼는데? 지금 제 쪽은 일단 멀쩡해요. 예, 지금 멀쩡해. 내 쪽은 지금 멀쩡한데? 일단은요,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. 예, 새로 고침 해가지고, 아니면은 모바일 보시면서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예. 그렇게 해서, 한번 해봐. 근데 내가 그 게임 추천, 게시판 그거 내가 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설정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. 어. 아 멀티 윈도우 실행하다가 톡 토가이 다시 해달라고. 잠깐만 기다려봐. 어. 아이고 일단 이것도 집중 좀 하고 가자. 일단 집중하고 갈게요. 예, 여기. 예. 아 화면 두 개 띄우는 거예요? 그 폰 기능 중에서 그런 게 있나? 물론 저도 갤럭시 S2 하고 있으나 그런 기능이 좀 없거든요. 예. 원래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. 어. 일단 센스 주고. 어. 빨리 짓고요. 예. 어. 잠깐. 스파이. 스파이 있어. 예.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, 분명. 예. 아. 아, 아이언, 배가 아이언? 어.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네. 어. 자, 빨리 짓자. 응. 시간이 없어. 어. 빨리 지어야 돼. 자, 시간 없어. 시간 없어. 어. 자, 여기 오면 그냥 확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. 예. 여기. 예. 내가 여기 지키는 거 알아. 어. 여기만은. 어. 포트. 오케이 됐어. 3단계 빨리빨리 업하자. 어. 야. 자 오케이 됐어. 자 근데 모바일은 방송 보면 다른 어플 사용이 가능하나요? 모르겠는데 저는 갤럭시 S2 이용하면은 예전에 저도 아프리카 어플을 좀 썼었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잘 안 그런 거는 전 지원이 안 돼가지고. 갤럭시 뭐야 물론이 뭐예요 좀 정확히 좀 알려줘. 어.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. 어. 어. 아 팝업 모드 지원되는 거? 저는 그런 거 지원되는 거 없어요. 어 원래 제 폰은 일단 구형폰이니까. 어 구형폰이어서. 어. 아 일단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아 나도 빨리 폰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 시점에서. 갤럭시 메가 6.3이요? 나는 노트하고 그건 줄 알았는데. 그거 아시잖아요. 노트 아니면 라운드 이런 건 줄 알았거든. 어.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도 있었나 보네. 어. 어. 어차피 네 번이다 지킵시다. 예. 자. 일단 보자. 어. 출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, 스파이 잡을 때 용도로 써 먹어야지. 응.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입구는 몰래. 아 아프리카에서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? 아 나 몰랐어. 지금 제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프리카 어플 지금 삭제해가지고 예,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예, 지면서 예, 삭제할 수밖에 없었더라고. 어,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갤럭시 S2가 좀 그렇더라고. 어. 아 빨리 바꿔야 하는데.
울고 싶죠. 예, 그럴 때마다. 어. 아, 산 지 1년밖에 안 되셨구나. 아이언2 같은 경우에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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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하! 자. 스파이였던 것 같은데, 예. 괜히, 예. 아시죠? 예. 어. 어. 이거는 스파이 그 함정용인데, 예. 아시죠? 예. 이거는. 괜히 왔어. 어. 어. 자, 비웃어주고요, 예. 어도겐!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. 어. 어. 아이고. 어. 자. 오케이. 오, 기타 치고, 예. 저. 자. 갤럭시2 사람들 조선시대 대유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난 조선시대 사람이 하는 거야, 지금? 어? 야, 너무하네, 이거는. 어? 저는 지금 멀쩡히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가지고 조선시대 유물이라고 그래. 와, 이거 너무하잖아. 어? 아, 진짜. 지금 뭐. 잘 사용하고 있는데. 어. 어. 플로지스터의 그, 예. 활성기. 예. 자, 일단 뭐 대기 타면서. 예. 그냥 여기서 이제 조용히 지내죠. 근데 유저가 지금 얼마나 나온 거야? 어. 보자 한번. 놀래 였어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명이네. 어, 20명이야. 진짜 그래 맞아. 조선시대니 그건 너무했지. 어. 안 그래도 같은 스마트폰 쓴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. 어. 가급적 라인 끄어요. 끄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, 그렇지. 꼭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라인을 안 끄어. 어. 제가 항상 방송 때 보면은요. 예. 뭐 이 이상 라인 끌게요 라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. 예. 그거를 맨날 하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전에 막 과격스러운 모습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렇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예. 욕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요. 예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남에게 디스하고 이러는 거 난 그것도 좀 원치 않거든.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인종차별도 원치 않아요. 예. 꼭 일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꼭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좀 있지. 물론 저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 라인을 안 끄다 보니까 예. 그 예전에 아시잖아요 그 제가 한때 그 하프라이프 2 방송에 있었을 때 중간에 예, 일베 디스 방송 했었다는 거. 어. 나는 그것도 제가 선을 그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렇죠. 제 친구들은 뭐고 석간브리아 쿠폰이라고 그래요. 갤럭시 S2 보고. 아, 그래요? 야, 그건 좀 너무했다, 너. 자, 뭐야, 이거, 벙커엔 뭐다? 자. 자. 뭐야, 이거, 센트리드고 메인베이스 오라고? 지금요? 아, 진짜 너무하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일단은, 보이스챗은 왔나봐, 어. 메인베이스 오라고 할까, 어. 어쩔 수 없지, 자, 가자, 어. 자. 어. 아무래도 이거 지금 큰일났네요. 자 빨리 가세요. 예. 메인베이스 올라가는데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. 어 자 아 이쪽 지키고 있으니까 어 어 이제 여기 짱 박자. 어 빨리 어 자 아 재고요? 아 그렇구나. 어 털려도 책임 안 져요? 털려도 책임 안 져 이거는 진짜. 예. 털려도 책임 안 져, 진짜, 이거는. 이거는, 전략적으로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, 좀 그래, 어. 진짜, 일전에 빈집털이 발생했었거든요? 진짜, 사실, 여러분도 아마 지난 방송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, 그 외국 서버에서 그 투포트맵 했었잖아요? 근데, 막 잡으려고 막, 뭉쳐서 막, 어떻게 쫓아가려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, 어. 그런 거라서, 어. 알았어 기다려봐 쭉 기다려봐. 어, 내가 카톡 아이디 좀 알려줄게 다시 한번. 어. 자 기다려봐요. 예. 어. 자. 됐어. 어. 아 어, 카톡 아이디 좀 알려달라는데. 예. 어. 자 됐었어. 어. 여기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자. 어. 자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아마 로켓 그 솔저가 올 것 같네요. 로켓 점핑 서버. 어, 솔저. 예, 정확히 얘기하면요. 미안해. 입이 또 꼬였어. 어. 됐어. 근데 여기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어. 이렇게 빨리 지워줘야죠. 어? 이 뼈쪽 렌치가 상당히 좋더라고. 어, 나름. 어, 오케이. 3단계 다 업했고. 어. 자, 그 다음에, 어.
하프라이프 2 악당 게임 최악의 악역 어 12위 중에 3위? 아 맞다 나 그거 본 적 있어 어 예전에 어 진짜 그렇더라고 어 자 일단은 이거 파괴하자 어 우선은 입구랑 그 다음에 출구 어 잠깐 이게 왜 이래 5번 아 맞아 입구가 파괴되면 출구도 같이 파괴되는 거였구나 아 몰랐네 몰랐죠 저도 예 어 어 근데 만약에 브린박사 외에 또 한 명이 또 악역이 더 있지 않았었나? 그 콤바인 조언자 어 모르겠지만 예 아 찾으셨네요 오케이 어 뭐 그럼 다행이지만 예 자 왜 때문에 일쪽으로 하고 알았어 아 진짜 꼭 사람 진짜 좀 방송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어. 방송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못 봤어 어 아 어. 아 미안합니다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예 자 못 봤어 못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아 어 스파인 있다고 하지만 예. 여기다가?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어,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길막인데 이거는 예. 디스펜서는 일단은 뭐 빠이빠이 하실 수밖에 없지만 예. 진짜 진짜 아 빈집 당해도 몰라요 진짜 너무 많네 자 루트가 거기로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루트가 그렇다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. 일단은 디스펜서 빨리 옮기긴 합시다 거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빈집 나서 빈집 뭐 어 어 어 오케이 일단 잡혔나? 어 안 잡혔다 이럴 줄 알았어 빈집 당해 어 이게 이래서 내가 어 밑을 선호하는 거라니까 어 일단 지켜보죠 뭐 일단은 뭐 센티저 세핑 다 해서 뭐 죽으면 상관없지만 예. 진짜 너무하다 아 뭐야 뭐 당연히 뚫고 간다고? 물론 뚫고 가기 하겠지 근데 나중에 그거에서 아 좀 그렇지 에이 뭐 내가 말을 말해야지 뭐 라인 꺼야죠 뭐 이거는 일단 뭐 지켜야 할거 지켜야 하니까 예.